네. 자, 제가 하나만 오늘 얘기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슬라이드에 미처 포함을 못 시켰는데,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대구나 뭐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결과가 뭐 예상과 크게 안 벗어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단톡방에서 또 하나 본 거는 뭐냐면, 나중에 뭐 때가 되면 다시 공개할 텐데, 여론조사가 딱 시작되는 타이밍이 되면, 이 전화번호를 받으라고 공식 딱 이미지가 뜹니다. 일제히.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ARS 여론조사가 있고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전화를 하는 방식인데 ARS 전화 여론조사는 기계가 일제히 전화를 돌리기 때문에 동시에 거의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조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도 빨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LS와 전화면접조사의 여론조사 지금 패턴이 최근 설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전화면접조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하향세를 겪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ARS 여론조사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 이재명 후보도 역시 상승세입니다. 그러면 전화면접과 ALS 둘다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지만 ARS 여론조사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ALS하고 전화면접이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같은 여론조사는 물론 아니지만 조사 방법만 달리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카카오톡 같은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전화 받으라고. 지금 전화번호가 뭐 어떤 걸로 갈 테니까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오면은 받는 거죠. 여론조사 개시 시점을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본부라는 곳은 국민의힘 산하단체 꼭대기층에 있고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뭐죠? 다단계, 거미줄 계속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서 소규모의 그 헤드들한테 지령을 하고 그들이 그 밑에 50명, 100명 단위의 조그만 단톡방들을 만들어서 또 지령을 하고 그들이 또그 밑으로 50명, 100명, 50명, 100명 쭉쭉 내려가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동시에 글을 올리세요. 라고 지령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또 기자들이, 언론이 합세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어서 보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터넷 환경이 되게 안 좋아서 녹화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구에 와주신 이 시민분들과 함께 다른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줄리 얘기도 좀 하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의 새끼야. 왜요? 도라이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니야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 아니군.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이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 씨, 말은 잘해요, 이씨.